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매일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네, 안녕하세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나요? 비도 오고 그러면서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기 조심하시면서 오늘 하루 묵상글과 저녁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묵상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4절. 세상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벌레 같다고, 구더기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하고 말하곤 했지요. 육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은 늘 있습니다. 금세 무력함을 느끼는 상황이 찾아오죠.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간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지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유일한 창조물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존재이긴 한 것처럼 우쭐대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거나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네, 오늘 묵상글 읽으면서 저는 또 이런 말씀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은 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간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래 난 이 정도야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참 겸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묵상 글인 것 같습니다.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세상적인 어떤 스펙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과감히 내려놓고 한번 나의 모습을 편안하게 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저녁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8월 24일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 신부님의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